자, 넷마블 윷놀이 오랜만에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날 때 했어야 되는데 설날 때 영상 찍을 그 타이밍이 없어서 못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시간이 새벽 시간대예요. 새벽 시간대에 윷놀이는 처음 던져보는 것 같은데 소곤소곤 말하면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텐션을 많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시간대라서. 아이 뭐야, 결국엔 그 자리잖아. 그 와중에 상대 여기까지 왔어요? 설마 상대가 먼저 들어가나? 와, 걸러오면 안 돼. 와, 다행이다. 쭉 가면은 상대가 먼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쭉 안 가겠지. 아마 도개 걸류 도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그러면 걸러오면은 못 가거든요. 다행히 도 나와서 다행이다. 걸러오면 이쪽 가면은 걔 나와서 잡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타임이 되게 좋네요. 갑자기 유시랑 모랑 또 윷 나오고. 초반은 제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케이, 내 흐름으로 또 왔다. 일단 모로 잡고 이게 맞긴 하지. 빠른 루트 이게 정석이죠. 목을 나왔을 때는 무조건 빠른 루트. 백도 합쳐야죠 이거는. 네. 볼 것도 없이. 아 근데 씨, 바로 쫓아온다고요? 다행히 걸 안 나와서 다행이다. 어, 걔 나와서 다행이네. 물론 상대가 도가 나오면 안 돼요. 어, 다행이다. 도개 걸류 도개. 여기 밟고 걔는 아마 새거 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새거 나오는 판단? 틀린 판단. 아, 걸러왔네. 꼴인 할게요. 좋습니다. 위에 있는 거. 아이씨, 백도가 웬 말이야. 올라가겠죠 도개. 원래 이게 넷마블 윷놀이가 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같은 윷놀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뭔가 느낌이 상대가 개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한번 도박수를 한번 더 볼까요? 아, 젠장. 역시 도박수는 쉽지 않네요. 네. 심지어 이거 큰일 났다. 괜히 도박수 뒀다가 상대방한테 너무 좋은 기회를 줬다. 걸러오는 순간 이제 빠른 루트로 바로 가는 거라서. 아, 이거 최악의 판단이었네. 어, 잠깐만요. 걔 나오면은? 아니, 오, 잠깐만. 오케이, 합치고 가자. 잠깐만요. 도개 걸려, 도개 걸려, 도개. 아, 애매한데? 합치고 도개 걸류 도개 걸. 아 근데 이거 쫓아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씨, 합치고 가자.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중간 루트 밟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두 마리로. 아 근데 뭐가 나오네. 아니 상대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이 너무 잘 나와. 이거 이동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아씨, 이길 수가 없다 이거는. 상대가 말이 너무 잘 나와서 이길 수가 없네요. 제발 도 한 번만 넣어주면 안 될까 상대? 낙이나 도? 아, 말도 안 된다 진짜. 아, 상대 너무 잘 나와요 말이. 두 번째 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도박수 뒀던 게 완전 최악의 수가 됐어요. 괜히 도박수를 둬가지고. 근데 가끔씩 도박수 두면은 또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욕심이 좀 생기면은 둘 법해요. 아 이번에 상대 무조건 개 나올 것 같아. 백도. 와, 운빨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자 일단 걸로 잡고 한 번 더 던질게요. 개 기다려봐. 도개, 도개 걸륨. 어, 나 그냥 좀 과감하게 두 마리 합칠래. 도박수 두고 싶어요. 도 살살 던지기.
아, 또 안 나왔네. 6개 나오진 않겠지? 새거 나가겠죠? 하지만 새거 나가는 판단은 최악의 판단. 상대방도 한번 억가를 당해봐야 돼. 아! 아! 이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억가, 내가, 계속 억가를 내가 당하네요. 아, 근데 좀 심했다, 방금. 방금 액션은 좀 심했다. 적당히 해야죠. 솔직히, 억가 하는 것도, 적당히 억가를 해야지 이게 좀 어느 정도 웬놀이를 재밌게 즐길 텐데, 억가가 너무 심하게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게임 접습니다. 넷마블 윷놀이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화병 나요, 화병. 그래서 저는 엄청 많이 하진 않아요. 넷마블 윷놀이 그냥 생각날 때 한두 번씩 하는 거지 많이 안 해요. 사람이 이게 성격이 나빠져, 넷마블 윷놀이 하면. 이거는 내가 뭐 실력적으로 잘해도 말 자체가 상대가 너무 잘 나오면은 이길 수 없는 구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상대 한 마리 마지막이에요. 아, 진짜 근데 말 되게 잘 나온다. 상대 운이 되게 좋네. 백도? 여기 있는 거 빼야죠. 그나마 상대가 혹시라도 이제 이쪽 밟아주면은 걸러와서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아씨, 어? 기회 온 건가? 걸? 아, 이러면은 이거 이동하고. 그렇지, 이번엔 좀 기회 주라. 그래, 바로 끝내기는 좀 그렇잖아. 이거 한번 줬어야지. 상대가 이제 유시나 뭐 같은 거 나오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걔 합치고 6 가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저 이거 안 가고, 아, 아니, 아까처럼 또 개자리에서 있다가 개로 잡히면은 기분 또 나쁠 것 같아서 그냥 갈게요. 아까 당했던 거 또 당하긴 싫어. 교훈을 얻었으니까 좀 도망갈게요. 그렇지. 백도는 조금 아쉽다. 백도는 조금 아쉽고, 백도를, 얘를 빼고 모를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좀 긴 게 안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하나라도 낙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나이스, 한 번 더. 아, 까비. 괜찮아. 합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일단 이렇게 이동하고 독의 걸 요걸로 이거 압박 주면서 잡을 수 있으면 좋은 상황인데. 윷! 이렇게. 아, 근데 좀 애매하긴 하다. 개 밟고 윷으로 합칠게요. 근데 뭐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똑같은 거긴 해요. 근데 나이스! 나이스 샷! 꼬린. 아, 좋습니다. 또 아까 또 당하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예. 상대가 약간 아까 당한 느낌? 한 마리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잘 잡았어요. 아씨, 근데 왜 이렇게 도박수 하고 싶냐? 아, 도박수 또 하자. 당한 거 당했지만 또 해보는 거야. 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6까지 나왔고, 개까지 나오면은 잡으면서 한 번 더 던지고 이러면은. 근데 나 이거 솔직히 세 마리 합쳐서 가는 게 맞는데, 아, 뭔가 무서워서 나 그냥 이걸로 갈래. 아,
상대 왜 6개 나올 것 같아? 안 나오긴 했지만 나 진짜 여러 번 당해봐서 일단 두 마리라도 일단 빨리 꼬린시키겠다는 마인드로 이거 두 마리 먼저 갔어요. 오케이. 이러면은 합치고. 아 근데 왜 설마 6개 나오지 않겠죠? 불안해 죽겠어. 이쪽 자리에 있으면은 상대가 6개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진짜. 독에 걸륜 뭐 윷. 어 다행이다. 윷 나오는 줄 알았네. 도미션이 있었구나. 아 이거는 여우 잡기? 어차피 모르겠다. 나이스. 개 한 번만. 아 걸은 조금 아쉽다. 잠시만요. 쭉 들어가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고민을 하긴 해야 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더 좋을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어 나이스. 상대 엇가당한다. 내가 엇가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대방이 지금 엇가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엇가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나이스. 설마 이거 잡히진 않겠죠? 아 잠깐만. 나 낙 나오면은? 아 다행이다. 괜히 낙 나와서 상대 걸러오고 잡히는 그림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상대는 올인됐어요. 다시 들어오셨네요. 게임머니 100만원을 채워서 오셨네. 개. 개 잘 나오잖아. 그렇지. 잡고 보통 잡고 나면은 유시나 뭐 같은 거 좀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까비. 아 근데 이거 또 고민이네. 그냥 이거 이동하자. 개로 잡히는 것도 뭐. 아 거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개로 개가 됐든 거리 됐든 잡고 나서 한 번 더 던졌을 때 이제 모나 육 같은 거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 꽤 많거든요. 근데 상대방한테 그게 발생이 됐고 돈은 잘 안 나오는 건데 내가 앞장서자마자 바로 돈이 나와버리는 이번 판은 상대방한테 약간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모나 육 같은 게 많이 나오면은 상대방한테 흐름이 좋은 거죠.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잡히나 여기서 잡히나 어차피 걸 나오면 잡히는 거라서 그냥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다. 개 나오면 잡히는 거였지. 이쪽 가면은. 오케이. 상대도 한번 도로 잡히는 거 한번 느껴보시고요. 개. 좋습니다. 나배드 나배드. 개. 자 이번에도 개 나왔으니까 다음 턴도 개 한번 나옵시다. 중간루트 한번 밟아보게. 그렇지. 자 상대 두 마리 나왔고 저도 두 마리 나왔고. 어 백도! 와 달달하시겠네요 저거는. 근데 지금 걸러오는 거 완전 좋습니다. 상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잡혀요. 그거 들어가봐. 걸러서 잡을 거니깐. 아 썩을. 그래도 새 거가 낫겠지? 설마 또 돈 나오겠어? 어차피 꼬린 할 거예요 이거는. 나도 백도 한번. 나도 백도 한번 나오기를 원했는데 까비. 자 개나 걸러오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합칩니다. 빠른 루트 밟을 것 같고. 나도 백도. 오 백도. 아 아깝다. 기다려봐. 당연히 가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는데 이거를 쭉 갈지 아니면은 얘를 꼬리날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쭉 가자. 그래 쭉 가는 게 낫겠지. 이게 맞겠죠. 백도. 잠시만요. 이거 가는 게 좋아요. 왜냐 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중간로도 밟을 수 있거든요. 어 야 뭐야 이거 뭔데? 진짜 뭐야? 네 마리 합쳐서 꼬리 끝.
되었습니다. 강하게 한번 던져볼게요. 근데 초반에 던지는 게, 그러니까 선으로 던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선으로 던지면 말 자리를 잡았을 때 다음 턴에 던졌을 때 이렇게 잡고 한 번 더 던질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물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운빨 게임이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는 제가 네, 운이 괜찮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또 흐름은 계속 바뀔 겁니다. 상대 고민하고 있다. 새 걸로 독에 걸려 독에로 갈지, 여기 밟고 갈지. 여기 밟고 이제 빠른 루트로 가셨네요. 도. 오, 나 이걸 왼쪽에 있는 거 잡겠다는 마인드야 이거는.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이게 안 밟았잖아요. 그 소리는 왼쪽에 있는 두 마리를 이걸로 압박하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아마 여기로 올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독에 걸. 아, 개나 걸러오면 잡힐 확률이 높아가지고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두 마리 모인 거 잡히면은 그게 더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갈게요. 잡히더라도 유신아 뭐만 안 나오면 돼. 어! 백도. 아씨, 이분은 백도 두 번이나 드시네. 백도를 전판에도 백도를 드시더니만. 독백도가 좀 달달하긴 하죠. 아이고. 자, 상대 지금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나왔어요. 백도? 아이씨,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살살 던지면은 도가 잘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나 이거 이동해 볼게요. 오케이. 아, 독에 걸 유. 유시 나오려나? 유는 잘 안 나오니까 일단 압박 주면서 백도라니 젠장할. 억가 시작됐군요. 아이고, 이거는 진짜 힘들겠다 이번 판은. 근데 아까도, 아 근데 여기서 걸러오는 건 최악인데? 개 나와서 잡히면은 이제 빠른 루트로 또 밟을 수 있어서 상대가. 개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억가 느낌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다시 억가판이 온다면? 나한테 억가가 온다면? 그니까 상대가 억가가 된다면? 이거는 6하고 도로 잡아서 이렇게 잡을게요. 왜냐? 이렇게 잡으면 한 번 더 던질 수 있거든요. 유수로 잡으면 한 번 더 못 던지고 도부터, 그러니까 백도부터 백도, 도, 개, 걸 이렇게로 잡아야지 그 할 수가 있어서.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됐어? 모, 도. 아 잠깐만, 이렇게 하자. 자신감 있게 갈게. 아이고, 자신감 생기자마자 바로 사라졌네 자신감이. 너무한다 진짜. 아니 자신감 있게 지금 다 합쳤는데 왜 자신감 사라지게 만들어요? 진짜 너무하시네. 도? 일단 올라가주고요. 아, 상대 또 여기 압박 준다. 하지만 여기서 유신아 뭐가 나온다면? 그렇지, 다시 한번 상대방이 억가를 당할만한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도 나왔어! 젠장! 아 다행이다 그나마. 여기서 유신아 뭐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새거 나가. 아 또 이 상황이야 젠장할. 하지만 유신 나온다면? 야 이거 진짜 억가 쩐다. 와 이거는 내가 생각해, 내가 상대방이었으면 나 샷건 쳤다 진짜. 아,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솔직히 이 상황이었으면 저 샷건 쳤어요 진짜로.
이건 엇가지 솔직히. 입장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 막 화를 안 내는 거지. 어 잠깐만요? 설마 다시 나한테 엇가가 온 거야? 아! 진짜 씨. 야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 와 대박이네요. 와 이거 방금 판 진짜 대박이다. 아 채팅 안 칠 수가 없다 이거는. 와 진짜 이건 진짜 와 어이가 없다.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상대방 한 분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 분도 억가 당하다가 억가 역으로 당하고 또 억가 역으로 당했기 때문에 네. 이거 어쩔 수 없어. 와 방금 판은 진짜 역대급이다. 나 진짜 이러면 여태까지 넷마블 윷놀이하면서 방금 판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니까 비슷한 적은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마 영상 찍었을 때도 비슷했던 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만큼은 아니야. 진짜 씨.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진짜 방금은 역대급이다 역대급. 일단은 도망가야 되겠죠? 새거 나가실 것 같아요. 또 백도 이제 날로 먹기 한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아씨! 아니 이분은 무슨 백도 전문이야. 아이고 나도 백도 나왔는데 의미가 없는 백도네 나는. 아니 날로 먹기 전문이시네요. 아 여기서 개가 안 나온다고? 그 잘 나오는 개가 안 나와 이 상황에서. 에이 아쉽구만. 이건 지금 고민되는 게 여기로 밟든가 아니면 여기로 밟는 게 있는데 여기로 밟았을 때는 상대 도 나와서 잡힐 수도 있고 여기로 밟았을 때는 뭐 잡힐 걱정은 없지만 대신에 상대가 좀 멀리 갔기 때문에 잡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박수를 한번. 아니 나 도박수 줄 때마다 되는 게 없네 진짜. 그니까 뭐냐면은 상대가 이제 개나 걸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잖아요. 도 나올 확률보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쪽을 밟거나 여기를 밟으면은 제가 이쪽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 물론 새거 나갈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서 약간 도박수를 둔 거였어요. 근데 아이씨 도박수는 하나도 안 성공을 못하네. 죄다 실패해 도박수가. 정석적으로 가면은 좀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도박수를 좀 두면서 해본 거예요. 이거는 뭐 졌죠? 도박수에서 망해가지고. 나 아까도 도박수 뒀다가 씨, 망해가지고 씨, 여기 개자리에서 두 마리 합친 것 때문에 완전 망했는데 또 도박수 욕심내가지고 아유 씨, 하여튼간에 도박이 문제야 도박이. 그런데도 도박수를 또 두고 싶네요. 네. 헐 아니면 안전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 판은? 뭐 안전하게 하긴 하는데 이건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리고 이분이 운이 좋으신 거야. 운이 너무 좋으셔서 그 유시랑 막 그런 게 내가 도박수를 뒀을 때 그걸 잡을 수 있게끔 막 너무 잘 나왔어. 말도 잘 안 나오는 그 도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확률적으로 보면은 도는 한 20%도 안 될걸요? 진짜 개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걸 아마 그 다음이 도일텐데. 말도 안 되게 운이 좋으신 거야 상대방분. 근데 내가 도 얘기하니까 갑자기 도가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아니 이분은 무슨 아 뭐 도백도 전문이야? 아 네 번이나 도백도를 하시네 진짜. 와 요거는 조금 힘 빠지는데? 내 입장에서는?
아, 이분도 레전드다 진짜. 아, 어떻게 독백도가 한 5판인가 이번에 5판인가 6판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4판이 독백도가 나왔어. 심지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 한 거예요. 아, 지금 그것도 못 잡네. 어차피 못 잡으니까 이렇게 가자. 오케이. 또 살살 던지게. 아, 진짜 되는 게 없네. 씨.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상대 개 나와서 잡히더라도 여기 갔다가 왠지 또 더 나와서 잡히면 기분 정말 아플 것 같아. 아, 아유 진짜. 아,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새벽 시간 되라도. 아, 순간 텐션 엄청 올라갈 뻔했네. 아, 근데 조금 너무한다 진짜. 거기서 갑자기 또 백도 나와서 잡히는 건 뭐야.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내가 도박수를 안 뒀어. 상대방 앞으로 안 갔단 말이야. 도 나와서 잡힐 것 같아서 안 갔는데 갑자기 개 나와서 잡히고 또 던졌는데 갑자기 백도 나와서 거기 있는 곳 뒤로 잡아버리네. 와 진짜 안 되는 날인가? 뭔가? 윷놀이 던지면 안 되는 날인가 봐. 나 진짜 근데 어이가 없다. 근데 개 나올 확률이 높아서 이쪽 자리를 잡고 상대 개 나오고 나도 개 나오면 돼. 그렇지 왔어 왔어. 만약 여기서 걸 나오면은 내가 이거 간 판단이 완전 최악의 판단이에요. 제발 개 잘 나오잖아. 개 같은 윷놀이잖아. 아 진짜로. 아니 이거는 아 근데 아 자동진행하면 안 됐는데 상대 백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 나 진짜 갑자기 자동진행 아니 백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낙 나올 수도 있는 거였는데 갑자기 자동진행 돼가지고. 아 근데 어차피 안 됐겠네 걸 개 나와가지고. 어 나 게임머니 나 올인다 했어요. 와 씨 잠깐만 방금 그분한테 못 들어가나? 그분이랑 더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어지럽다. 넷마블 윷놀이 어지럽다 어지러워. 그분 방 없어졌나? 아 진짜 대박이네. 오랜만에 하는데도 여전하네요. 네. 진짜 개주작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물론 내가 상대방한테 주작 거는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주작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아 근데 진짜 아까 판 진짜 레전드네 진짜로. 심지어 상대방 분 왜 이렇게 도백도가 너무 잘 나와. 말도 안 되게 나와. 어떻게 6판 5판 6판 중에서 4판이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심지어 하나는 여기에 다 밟아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갑자기 낙낙 나오고 씨 막터네. 내 말 앞치고 있었잖아요. 그게 레전드판이지 진짜. 역대급이었다 그건. 내가 아마 오전 시간이나 점심 시간 때 했으면은 텐션 엄청 업해가지고 막 샷건도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어, 그런 판이었어. 새벽 시간 때니까 지금 제가 화를 안 내고 천천히 말하면서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제가 텐션 올라갈 뻔 했는데 참았어요. 근데 지금 확실히 새벽 시간대라 사람이 많이 없긴 하네. 다른 방을 가야 되나? 접속자분이 지금 보면 근데 꽤 있는 것 같으면서도 방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대기실에 왜 이렇게 많이 계신 거야? 하실 분 안 계신가?
이분이랑 했었죠. 또미 곤듀님 24번방. 아, 게임하고 계시네. 아, 귀여워. 오케이, 이분 아시나? 오케이, 한다 한다. 잠수 아니셔. 내 전적이 지금 354승 270패네. 아, 나쁜 전적은 아니에요. 50%가 넘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요걸로 갈게요. 상대 걸러올 수도 있어서. 아, 도가 나오네. 어! 아, 이분 그거다. 아, 이분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던지자마자 바로 움직이잖아요. 이분 그거야. 자동진행이야, 자동진행. 그래서 한 마리 간 거 그냥 쭉 가요. 아, 이분이랑은 이것만 하고 다른 분이랑 할게요. 자동진행 하시는 분이랑 하면은 윷놀이 던지는 맛이 안 나지. 빨리 합치고 빨리 들어가자. 자동진행은 무조건 처음에 나간 말 계속 이동하거든요. 새로 이동 안 하고. 잡아. 헐, 좋아요. 올라갑니다. 이거는 내려가 줄게요. 걸러오면 잡히거든요. 합쳐. 근데 금방 끝나요. 어차피 자동진행이라서 한 마리만 계속 이동하다 보면 벌써 끝났네요. 끝? 나갈게요. 어차피 아, 상대 올인당했네. 다른 분 한번 초대해볼까? 한 두세 판 정도만 더 하고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진짜 화병 나서 넷마블 윷놀이 너무 많이 하면은 사람 성격이 나빠질 수도 있어. 여러분들도 넷마블 윷놀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아니면 뭐 아는 지인이랑 하면은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모르는 사람이랑, 저처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채팅으로 도발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더럽게 못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욕하고 쌍욕하고. 예, 그런 사람들 만나면 조금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지인분이랑 그냥 가볍게 좀 재미로 즐기시는 정도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나저나 이렇게 사람이 너무 없다. 찾아가는 서비스. 아, 이분 아까 그분이잖아. 근데 이분이랑 하면 안 돼요. 자동 진행하시는 분이랑 하면은 안 되고요. 아, 나 이분이랑 하고 싶은데. 뚜미 곤듀님. 어, 잠깐만. 되나? 아, 아, 나가셨어. 아. 아, 그럼 저분이랑 그냥 할걸. 잠시만요. 내가 그냥 만들어볼까? 어, 달려보자. 이분은 아니잖아, 자동진행. 그래. 아니겠지? 자동진행? 어우, 뭐야, 시작부터 장난질이에요. 시작부터 한 마리 꼬리 나고 시작하네. 모, 걸, 독의 걸류. 어? 왜 이렇게 가? 아이고, 잘못 가셨다. 아, 일부러 안 들어간 걸 수도 있어. 아닌데?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나을 텐데 왜. 설마 자동진행이야? 아니 아니야. 근데 자동진행일 수가 없는 게 이동하는 속도가 자동진행은 아니에요. 자동진행이었으면 엄청 빨리 이동하거든요. 하자마자 바로 이동해. 상대방이 도박수를 뒀는데 난 도박수 안 둬. 도박수 두다가 오늘 여러 번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도박수 안 둡니다. 근데 왠지 어느 순간에 도박수 둘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안 둔다고 말해놓고서 바로 요렇게 말이죠. 이것도 사실 도박수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 윷 나오면 또 잡히는 거라서. 다행히도 안 잡혔네. 어? 왜 여기로 가셨지? 걸러오면 어떡하려고? 안 나오네.
백도가 나올 확률이 높진 않은데요. 어제 순간 백도 나온 줄 알았네. 아 이거 씨 이러면 애매한데? 앞으로 안 갈 수가 없어. 세거나 가면 또 잡히면서 윷 나오거나 뭐 나올 것 같아서. 아 졸겠네. 도 잘 안 나오니까 앞장서봐? 도박수 결국엔 뒀어요. 아 다행이다. 아 만약에 여기 이쪽 밟았으면은 상대 개 나와서 잡고 진짜 유시나 뭐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설마 도 안 나오겠지? 안 나올 거야. 도 잘 안 나와. 그래. 그렇지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이거는. 상대 지금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말이. 아 낙은 조금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긴 한데 낙보다 도나. 아이고 뭐야 이거. 설마 백도 나오겠어 설마. 그렇지 이거 올라가야죠 독에. 어? 이거 올라간다고? 판단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상대방 분이. 일단은 꼬린 합니다. 이거 가야지 이거. 이거 왜 안 움직여? 잡히잖아. 이거 좋아요. 걸라오진 더 좋고. 어? 이거 두 번 더 좋고. 개까지 나왔고요. 개, 도개, 걸류, 도... 아니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왜냐면은 가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나이스. 동물 잡고. 동물 잡으세요 동물. 동물 잡으면 5점 줍니다. 물론 승리 못하면 의미가 없지만. 이거 엇가다 가면 진짜 레전드긴 한데 이것도 이 상황에서는 엇가다 가면. 어? 잠깐만요. 아이고 또 시작됐네 이 친구들이 지금. 근데 걸 안 나와서 다행이다. 걸 나왔으면은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주자 상대 걸 나오고 내가 걸 나와가지고 또 걸 나와서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간대. 상대방 올인당했고요. 좋습니다. 한 두세 판 정도 더 해볼게요. 한 두 판 정도만 더 해보자 상황 보고서. 아니면 한 판을 막판을 하든가. 아 승률 딱 57%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상대방 분은 59.7%인데 게임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70게임 정도 하셨는데 유치 나오셨네. 다행이다 안 잡혔어. 도망가겠죠. 자 저는 빠른 루트로 갈게요. 중간 루트로 가세요. 개 나와서 걸라오셨네. 이러면은 중간 루트로 못 가죠. 나도 빠른 루트로 못 갈 수도 있겠다. 여기를 밟아야지 빠른 루트로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나이스. 어? 그래 잡는 게 낫지 그래도. 왜냐면은 빠른 루트 갈 수 있으니까. 뭔가 합치는 거는 조금 안 좋았을 것 같고. 다행이다 이거 이동하는 판단 완전 나이스. 이동 안 했으면 잡혔어요 모개로. 그쵸?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건 도망갈게요. 도 잘 안 나온다고 뭐 도박주 두면서 그런 플레이 했다가 도 나와서 또 잡히면은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나도 백도 한 번만. 아 아까 전에 딴 분은 도백도 엄청 잘 되던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도 한번 그 날로 먹는 느낌을. 아이고 안 되네 안 돼. 상대 도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뭔가 도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솔직히 이게 맞거든요? 두 마리 그냥 여기로 가는 게. 근데 걸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 볼게요. 제발. 아 나 진짜 어떻게 된 게 도박수 되는 게 없어. 아 나 설마 했는데 거기서 걸이 나오네. 운빨 진짜 없다.
이제 걔 나오겠지 뭐. 헐. 아 근데 아깝다 진짜 저거. 올라가. 쫓아가 쫓아가. 압박 줘야 돼요. 상대가 지금 세 마리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합쳐져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압박을 줘야 돼 위에서. 그래야 아까 아아 젠장. 아 이거 압박 줘야 되는데 여기로 가면 중간 루트라서 압박 못 주거든요. 새거 나가기에는 뭔가 상대가 이제 한 마리밖에 안에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괜히 걸라서 잡히면은 흐름 자체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중간 루트 밟을 수밖에 없겠네요. 어쩔 수 없다. 새거 나가려나? 새거 나가라. 도! 그렇지. 백도! 날로 먹기! 까비. 올라갈게요. 윗자리로. 아 근데 유시나 뭐가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흐름 자체는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다행이다. 뭐 나오는 줄 알았네. 아 또 중간 루트야? 아이고야 이거 압박 줘야 되는데 씨 압박 줄 수가 없는 말만 계속 나오네. 봐봐 이게 나올 때 됐다니까요. 도개 걸륜 뭐 도개. 와 반삭 쫓아온다. 큰일 났다. 아 일단 합치고 여기 위로 이동하겠다는 마인드. 그것도 나쁘진 않죠. 상대방이지만 네, 판단이 괜찮았어요. 쫓아가줍니다. 여기서 이제 유시나 뭐 같은 것만 안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여기 갈까 아니면 이걸 내려가서 도망가야 되나. 잡히면 왠지 이거 줄줄이 두 마리 다 잡힐 것 같아서 안전하게 도망가 볼게요. 아 걸라오네. 와이씨. 아 근데 이러면은 유시나 뭐가 나와야 되는데 까비. 아 상대가 뭐가 나올까. 걸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걸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엔 걔 나올 것 같아. 제발. 그렇지. 근데 아직도 위험해요. 이쪽에 지금 말 두 마리 있어가지고 아직도 위험하고. 아이고 도가 나오네요. 합칠까요? 아씨 과감하게 합쳐버려? 아니야 이게 맞아. 또 걔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아직은 모른다 이러면 백도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돼. 이것도 좋은데 백도 한 번만. 아 까비. 합치고 아니 아니야 합치는 판단 최악의 판단인 것 같고 이거 세 마리 합친 거 쫓아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하자 일단. 돈은 잘 안 나오잖아. 그래 돈은 잘 안 나와. 어? 앞장섰어! 아씨 도 진짜 안 나오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 백도! 낙 나와라. 아 이건 너무 안 좋다. 예, 좋네요. 예. 야씨 아이고 너무 아쉽다. 흐름이 너무 안 좋았다. 어쩔 수 없죠 뭐. 흐름 자체가 너무 안 좋았는데 어떡해. 여기 있는 거 세 마리 꼬리나세요. 제발 백도 한번 노려보게. 아 도개 걸륜 뭐 도개 걸륜 모윤 나와야 되네. 끝났네.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봐봐 봐봐 파상각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발한 사람이 있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멘탈 좀 약하신 분들은 요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게임머니 얼마 없어서 예, 무료 충전 받은 거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방금 하신 분 또 들어왔습니다. 충전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채팅으로 또 뭐라 하면서 게임을 안 하실 수도 있어. 봐봐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저음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분이랑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멘탈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던지는 거다 보니까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봐야지. 많이 찍을 수 있을 때는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와,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도백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도 도백도 날로 먹기. 근데 이게 갑자기 낙 나오진 않겠죠? 오케이. 자, 그나마 다행. 자, 개가 나왔고요. 중간 루트 딱 밟아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땐 또 중간 루트 못 밟게 하네. 이웃. 도 던지기가 7점. 세고 나갈 것 같아요, 도개걸. 쫓아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그렇지. 걸러오면 잡을 수 있다, 까비. 어? 잠깐만! 잡을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이런 대박수가. 네, 갑자기 여기 있는 게 잡혀버리네. 이게 진짜 어이없겠다, 상대방도. 요건 새거 나갈게요. 느낌이 왠지 백도 또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왔어. 백도 한번 가자. 와, 진짜야! 설마 걸러오고 더 나오진 않겠지? 나이스! 아, 상대 어이가 없을 겁니다. 백도 나왔어요. 아니, 이거는 상태 진짜 열받겠다. 와, 씨. 진짜 열받겠다. 설마 또 백도? 아, 백도 나온 줄 알았어요. 자, 일단 꼬린 할게요. 여기 올라갈 것 같은데. 쫓아가겠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살살 던지기. 걸러왔네. 중간 또 밟아보자. 뭐 독에 걸류 뭐. 오씨, 이건 잡을 수 있어. 아,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낙 나오기를 원하셨나봐요. 까비 까비. 당연히 일단 여기로 빼고요. 여기로 갈게요. 상대가 아까 걸 여기 밟고 올라갔으면 아마 잡았을걸요? 여기 안 밟고 갔으면은? 걸, 독에 걸륨. 아, 아닌가? 아, 맞지 않나요? 맞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 백토 나왔어! 오! 도! 아, 도 나와서 아까 한번 했어야 되는데, 까비. 아깝다. 자, 개. 개 좋아요. 자, 이번 턴에 걸러왔다. 오케이. 콜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막판 한 판만 더 할까? 오케이. 상대방 분 한 판하고 내가 그냥 나가버리면은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판 더 해볼게요. 자, 모걸 한 마리 꼬리 나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 잡았고요. 완전 나이스 샷. 바로는 또 밟을 수 있겠고요. 중거리 배수 미션이 있긴 하네. 일단 도박수는 안 두고. 오, 백도! 오, 오늘 도백도를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도 많이 보고 저도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로 빼겠죠.
왜냐면은 괜히 여기로 뺐다가 모랑 육 같은 거 막 엄청 나와서 또 잡힐 수도 있거든요. 나이스! 걸 한 번 나오나? 그렇지! 아주 좋은 베스트. 또 걸 나와라. 걸기 한 번 나올까? 도? 나 이거 새 거 한 번 나가볼래. 나도 날로 먹기 한번 가보자. 백도 한번 나와라. 백도 나오면은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동했어야 됐을까? 그래도 빼는 게 맞나? 걸걸 나와서 잡힐 수도 있는데 궁금하긴 하다. 어떤 판단이 맞을지. 낭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꼬린해줍니다 바로. 일단 두 마리 꼬린했고요. 상대는 두 마리째 이동을 하고 있고. 어, 윷 나왔다. 6개. 여우 잡으러 가겠네요. 나도 안 나오네. 최소 걸 이상은 나와야지 이제 내가 여기를 이동하려고 할 텐데 그게 아직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아, 젠장. 흐름이 상대방한테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뭔가가 느낌이 뭔가 그래요. 됐어, 이제 이동해. 새 거 나가겠죠, 무조건. 상대도 이제 밖에 다 나왔어요. 아,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이동하겠지. 이거 압박 주겠지 아마. 오, 나이스! 느낌 이상했었는데 갑자기 느낌이 좋아졌어요. 이거는 중간 로또 밟는 게 좋지 않을까? 중간 로또 밟을게요. 왜냐면 괜히 여기로 갔다가 이거에 왠지 잡힐 것 같은 느낌이라서. 꼬리네 꼬리네 꼬리네. 도망가. 됐어. 여기까지 버텼으면 됐지. 걸 나오면 안 돼. 아씨, 백돈 더 안 되는데 젠장. 아이고, 이러면 또 모른다. 물론 상대방은 세 마리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턴이 많아서. 중거리 배수 미션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겠네. 아, 근데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내가 불리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이동된 대로 바로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걸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이고, 백도가 나와? 이 상황에서 백도가 나온다고요? 아, 근데 이건 불리해진 것 같은데 이제. 아, 잡힐 삘이다 이거. 아, 근데 이거 막판이라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아! 아, 망했다. 졌네요. 이건 거의 졌지. 합치고 나서 그냥 꼬리내버리면은 다음 턴에 개 나오면 끝나는데. 졌어 졌어. 아, 마지막에 좀 아쉽게 졌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아, 여기까지 할게요. 한 판 더 할까 했는데 1승 1패니까 어쨌든 저분이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전적은 57%는 못 찍었네. 아, 막판에 많이 져가지고. 예, 미니게임 기회가 있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면 뭐 주나? 게임머니 50만 플러스 꽝. 오케이. 오랜만에 넷마블 유누리 던져봤는데 레전드판이 한 판, 두 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번 즐겨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넷마블 윷놀이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